디맨드 하지 말아라. 그거는 진짜 허가 없는 거예요. 응? 허가 없을 뿐더러 요만한 허가 있더라도 그거는 허가 아닌 허허한 거야. 진짜. 응? 그것이 어떤 그 필요에 의한 약간의 그런 정보 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리한 기능으로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허가 다 막혀버렸어요. 다 꽉꽉 채워져 버렸어요. 불필요한 것들로.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다 채워져 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비움의 또한 의미는 이 사상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나를 비워냄으로써 더 큰 꿈을 꾸고 그렇게 됐을 때 이기적인 삶이 될까요? 이타적인 삶이 될까요? 이타적인 삶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무슨 의미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디그니티를 갖게 하고 그 디그니티가 헌신할 수 있는 비움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비움의 상태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없는 한 우리는 절망을 겪더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산봉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김민기 씨가 지은 노래인데 우리가 오를 봉우리라는 노래 있어요. 응?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나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그 봉우리가 제일 높은 봉우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봉우리가 있었어. 그 친구랑 어느 날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친구는 막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내가 나뭇가지에 난 좀 걸터앉았지. 너 나뭇가지에 걸터앉아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이봐, 자네가 먼저 올라가더라도 너무 내가 뒤처졌다고 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너는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올라가지만 나는 이곳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것을 생각해. 바다. 여러분들은 바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허해 또 다른 아름다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것 같아요. 내가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어른스러운 노자 철학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운동화에 르카프라는 거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구베르탱 남작이 그 현대 올림픽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그 모토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키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그래서 키티우스라는 건 더 빨리, 그 다음에 알티우스는 더 높게, 그리고 포르티우스는 더 세게.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세고 높고 빠르게만 가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인류의 20세기였다고 말한다면 21세기에는 좀 안타의 르카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지금 독일의 그 올림픽도 가야 되고 축구 월드컵도 가서 이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배경에는 엄청난 뭔가 국민의 그 허가 없으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그 경쟁들 그런 것만 보고 사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하찮은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르카프도 좋지만 르카프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항상 우리는 이제 르카프에서 한 발자국 여유롭게 이렇게 물러서서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관조하고 우주를 포용하는 그러한 빈 인간이 되어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더 미래가 있다.
르카프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논술의 이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연극계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연극계의 윤석하 선생님을 모시고 그 오늘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연극을 좀 많이 보세요. 실제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실제로 무대에서 하는 연극을 보러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죽습니다. 에? 그러니까 연극을 보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애인들하고 만나도 연극을 보면서 그날 거기서 생생하게 무대와 맞닥뜨린 그 감동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꿈꿔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연극을 가야 됩니다. 연극을 부지런히 가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연극이 계속 발전하고 위대한 드라마티스트들이 나오고 그래야 한류고 뭐고 유지가 되는 거지. 연극이 죽어버리면은 한류고 뭐고 말짱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 드라마 연극을 시아타라는 직접 가서 본다라는 의미에서 그 히라보로 시아타라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그건 시아타가 아닙니다. 시아타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직접 가서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연극을 키워가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